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겨울비 내리던 어느 날이었거든요. 일요일 날이었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콜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와봤더니 화정역 공사하는 데인데 거의 가판대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 미니 굴삭기 들어간 곳으로 지게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표현 있죠? 발 디딜 틈이 없다고. 뭐 흙도 쌓여있고 지금 치워주긴 치워주고 있는데 하여튼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이곳이요. 여기가 정말 복잡한 곳이에요. 일단 이제 굴삭기가 앞에 파놓은 흙을 어느정도 정지를 해주고 밖으로 빠져나오면 제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세이브존이라고 이제 백화점 같은 곳이 한 곳도 있어갖고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평상시 때도요. 일요일에 그런지 조금 한가한 것 같아요. 그래도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도 오고 경계석이 이제 턱이 있어갖고 미끄러워서 쉽게 올라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차량들이 인도로 못 올라가게 그 세워놓은 볼레로도 있고 또 이제 땅을 파놔갖고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있고 비는 오지 엄청 미끄러워요 지금. 그 턱을 못 차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니 굴삭기가 한번 뒤에서 살짝 밀어주기로 해요. 이렇게 저렇게 밀어갖고 제가 이제 지게차 뒷국무늬가 많이 너덜너덜해졌죠. 벌써 녹이 슬었답니다 지금. 빨리 빠져먹여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야겠네요. 정말이 지게차는 이 미끄럼에 아주 지약입니다. 미끄럽거나 물렁물렁한 땅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엔 그 무슨 시멘트인가 두파레트 내리러 갔는데 주차장에 우레탄 발라놨잖아요. 비가 살짝 온 거예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멘트 한 포를 터트려갖고 그거 살살살 뿌리니까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찰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게차는 마찰력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간신히 밀어줘갖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너무 좁은 거 있죠 지금. 밑에 보면은 굴삭기 어터치도 있고 또 땅 파는 데도 있고 흙도 막 모아져 있고 지게발은 높이 들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는요. 자,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이 화정동에서 제일 그 1등이 많이 배출된 로또볶음 가판대예요. 1등이 6번, 2등이 22번이라고 써있죠. 저도 오늘 일 끝나서 살라 그랬는데 지금 문을 닫아놨네요. 저도 여기서 가끔 사는데 한 번도 된 적은 없어요. 뭐 로또복권 1등 됐으면 뭐 제가 뭐 지게차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게차를 그냥 취미삼아 살살 하면서 어디 그냥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부디 저기서 이제 7번째 1등 당첨자가 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맨날 해외 돌아다니면서 영상 올리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 지게차다 로또복권 당첨됐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게차를 아주 안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저는 할 거예요. 근데 그 로또복권이라는 게 왜 이렇게 당첨자가 있긴 있는 건가요? 저렇게 현수막 붙여놨는데 제 주위에서는 아직 1등 당첨된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하루에 또 그냥 아니 일주일에도 몇 명씩이나 1등이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쯤은 이제 저에게도 차례가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매주 5,000원씩 삽니다 로또를. 근데 아직까지 제 차례가 안 돌아온 거 보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5,000원씩 매주 사면은 1년이면은 뭐 한 60주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벌써 그것만 해도 한 30만원 이상 로또를 산다는 얘기네요. 매주 10년 샀으면 한 300 이상 샀다는 얘기고 그것도 뭐 작은 돈은 아니네요. 5,000원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아지니까 10년 20년 모아지면은 그게 큰 돈이 되는군요. 이거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000원에 일주일 동안 내가 1등이 됐을 때, 1등 로또가 당첨이 됐을 때,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5,000원 갖고. 5,000원어치 가치는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정도 꿈이라는 게. 만약에 로또 복권 그 5,000원어치를 안 샀으면은, 그런 꿈도 꿀 수가 없잖아요. 뭔가 움직이고선 그걸 바래야지, 로또 복권도 안 사고 나는 왜 1등이 당첨이 안 되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5,000원어치라도 쓰고 투자한 거죠, 꿈에. 뭐, 이러다가 뭐 언젠가 제가 또 당첨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차례도 언젠가 돌아오겠죠? 저도 빨리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싶어요. 로또 당첨되면 그냥 제 꿈은 간단합니다, 그냥. 좋은 카메라, 지금 최고의 카메라나 액션 캠을 사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먹어보면서. 그냥 저는 돌아다니고 싶어요. 지게차 하다 보면은 반경 5km 안에 돌고 하다 보니까 어디 멀리 갈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저의 차례가 돼갖고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세계여행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6개월은 밖에 나가서 살 겁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걷지도 못한 나이가 돼갖고 털컥 당첨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당첨됐고 지금 그나마 내 혼자 잘 걸을 수 있도록 있을 때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제 바람이고 지금 이제 요 갑판대로 옮기고 있잖아요. 아까 미니 굴삭기 하는 저 사장님이 여기 작업하다가 저 갑판대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받쳐놓은 데서 저 갑판대가 살짝 떨어지면서 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짝이 잘 맞질 않는 거예요. 수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게차를 불러갖고 수평을 맞추고 있는데 한참 걸리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도록 아직도 못 맞추고 계시잖아요.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갑판대 여기 뭐돌 깔고 보도블록 깔고 이럴 때마다 저거 옮기거든요. 지금 제가 옮긴 것만 해도 한 서너 번될것 같아요. 그 자꾸 옮기다 보면은 저거 자꾸 망가지는데 이제 그만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는 오늘도 그냥 그치지 않고 계속 오네요. 아주 그냥 비가 우르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살짝 전 이런 비는 기분 나빠요, 사실은. 차라리 원래 많이 오고 하고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정동에 이 가판대 몇개 있는데 여기 떡볶이도 정말 맛있어요. 뭐 이름 있는 브랜드가 있는 그 떡볶이는 아니지만 옛날 시장 떡볶이만큼이나 참 맛있습니다. 국물도 오뎅 국물, 어묵 국물도 먹을만 하고요. 이렇게 이런 날은 이제 따끈한 어묵 국물에 떡볶이가 생각날 때죠.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자, 이제 수평이 다 맞아가나요? 눈으로 봐서 맞는데 지금 문짝이 여닫이 문짝이거든요. 위아래로 열었다 닫았다는 크게 잘안 맞는 거예요. 뭐왜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게차가 또더 이상 깊이 진입할 수 없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땅을 파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꽤 오래 걸리죠? 아, 제가 원래 수평 전문가인데 제가 내려가서 작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쟤는 이제 이건 보고만 있었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성공해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그 이번 주 로또 산 거를 이제 공개해 드리는데 그게 이제 어쩌면 1등 로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등 당첨된 번호일지도 모르는데 좀 이거를 여기다 공개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다른 거 내려가세요. 다른 거요. 다른 거 쓰잘데기 내려가. 없는 걱정도 좀 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로또 이번 주 저의 그 번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수동도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쭉 긁은 거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 압니까? 제 차례가 되면은 이게 이제 레전드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은 저 로또 복권이
실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로또 복권 밑에 영문 복권 5장 깔려 있어요. 제가 복권을 10,000원어치씩 산다는 거, 이거 뭐 나쁜 일 같아도 10,000원어치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 날 영문 복권 추첨, 토요일 날 로또 복권 추첨. 오늘 지게차 요금은 굴삭기 사장님 사비로 지금 지출하셨어요. 본인이 작업하다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10,000원 깎아드렸는데, 항상 작업할 때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몇 분에게 피자 한 판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